오늘은 지리산의 도인천으로 잘 알려진 지리산 해남제 숲길 트레킹을 왔습니다. 해남제 숲길은 출발점인 삼성봉 앞 756m, 해남제 764m로 고도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탄한 아주 길입니다.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낙낙한데? 네. 아, 대부러지 같다. 예. 지리산 해남제 숲길은요, 삼성궁 다리를 건너서, 주차장을 건너서 바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 시작해가지고 해남제를 거쳐서 제대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해남제는 지리산의 도인천으로 잘 알려진 청학동과 북계에서 아강면으로 이어지는 고갯길입니다. 저희들은 삼성궁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해남제 정상까지 왕복을 할 예정입니다. 아하, 길 걷기 좋습니다. 아주. 지리산 해남제 숲길 걷기를 해년 하고 있는데 좀 코로나19 때문에 좀 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남제는 경의 사상을 실천, 철학으로 삼은 조선시대 선비 남명 조식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던 산청 덕산에서 악양이 명생지라 말을 듣고 1560년경 이곳을 찾았다가 돌아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청학동에서 해발 700m의 해남정을 거쳐 아강면으로 이어지는 이 고갯길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파동시장, 카계장터를 연결하는 산업활동 통로이자 산청, 함양 등 지리산 주변 주민들이 늘 이용하던 소통의 길이었고 문물 교환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 길은요, 높낮이가 별로 없어서 걷는데 아주 좋습니다. 물포레 나무, 비목 나무, 초록 사리가 좀 세 개가 좀 섞여 있습니다. 좀 뿌리가 천천히 걸으랍니다. 천천히. 아주 꽁꽁 좋습니다. 꽁꽁. 오, 예, 프로신동 김다영 길이랍니다. 하하하. 이런 길도 또 상당히 또 훔쳐있고 멋있습니다. 와, 이거 눈이나 비 올 때 피할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 꽁꽁 얼었네, 꽁꽁서. 이거 얼마나 추운지. 사방댐이라네요, 사방댐. 곳곳에 또 돌로 된, 돌이 많으니까 돌로 된 쉼터가 좀 많이 마련되어 있네요. 완전히 꾸불꾸불 꾸비길이 여가 있었네요, 진짜로. 중간 어딜까요? 화장실도 있고 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남제 숲길은 빨치산의 주요 이동 통로 및 활동 근거지가 되면서 토벌전이 벌어진 우리 민족사의 빅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젠 아름다운 주변 풍광을 즐기며 등산과 트레킹을 하는 동호인들의 사랑받는 색다른 명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 시행 출소형 조사로 드디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해남저이 보입니다. 보이스트롯 준우승아 김다연이가 하등 오신 것을 엄청나게 환영한다 합니다. 삼성궁으로 6km를 다시 한번 왕복해야 됩니다. 드디어 갑니다. 해남제 트리킹을 마치고요, 입구에 있는 이국적인 풍경이 멋진 신선들이 산다는 삼성궁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